네, 12월 9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오늘 오전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장 잘 버텨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오늘 MBN 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 3692 옵션 만기일 맞이해서 시장이 무난하게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떨어지는 날은 아니고요. 시장이 네.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지수는 굉장히 견조한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저와 함께 하면서 시장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일주일 만에 인사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 2주일 만에 2주죠. 인사를 드리네요. 그쵸. 네.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찾으셨어요. 아, 오늘 알차게 공략주 두 가지 또 준비해 오셨다고 네. 하니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로는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 매일경제TV 유튜브에 종목 명과 매수가 혹은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 궁금하신 투자 의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를 알아보기 앞서서요. 네. 오늘 시장 선물 옵션 만기를 끝났는데 앞으로 조금 시장 상황 안정적으로 쭉갈수 있을까요? 네. 뭐 지수만 보면 사실 뭐 안정적일 수도 오,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포지션은 사실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요? 많이 올라가든가 많이 내려가든가 해야지 돈을 벌거든요. 네.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하고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장인데, 제가 앞서서 방송 인사드릴 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아주 특정 섹터,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세개 정도 섹터, 바이오, 그다음에 뭐 게임,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최상단의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은 지수는 안 떨어지지만 사실 돈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쪽 섹터라면 돈이 몰리면서 나머지 어떤 업종군들 섹터들이 거의 안 움직이는 장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뭐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냐면, 뭐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은 왜 이게 올라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뭐 올라갈 때도 이게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속도보다도 방향성이 될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 금요일이 있잖아요. 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떨어졌더라도 금요일 하루 올라가면 주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내일 시장 오늘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맞춰서 뭐 크게 급등 아니면 급반등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의 리스크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출시 이유라고 오늘 키워드 남겨주셨어요. 네. 뭐 전기차를 출시하는 게뭐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탄소 제로 뭐 그렇죠. 이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아, 그렇죠. 맞췄나요? 정확하죠. 이제 전기차는 사실 소비자의 입장과 완성차, 제조사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데, 네. 전기차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요? 일단 좀 아직까지는 좀 인프라가 네.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저는 자동차는 어떤 뭐 삼국지나 뭐 초안지 같은 데서 나오는 장수들이 타고 다니는 네. 말과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냥 단순히 뭐 지금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다시는 내연기관을 타기 싫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종목이 아니라 이제 상품이 될 텐데 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점. 어떤 상품일지 궁금한데 바로 공개해 네. 주실까요? 네, 볼까요? 자, 일단 오. 코덱스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삼성에서 운영을 하는 네. 상품이 될것 같고요.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선물을 추종을 하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됐잖아요. ETF 추종하는 ETF가. 네.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초고 위험도 상품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유, 금, 뭐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을 해외 선물을 할 때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오도 진짜 뭐 몇 백만 원이 사라지는 그런 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네. 어떤 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성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보면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 말씀드렸듯이 코덱스라고 써 있으니까 삼성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유럽 기준에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완성차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뭐 시청자분이 좀 안 좋은 코멘트들을 많이 쳐주는 분이 이제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뭐 현대에서 아이오닉을 뭐 굉장히 많이 팔았다. 네. 뭐 아니면은 기아 자동차에서 EV6를 많이 팔았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현대 자동차의 어떤 호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전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정말 무지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퉁을 치는 건데 갤럭시 S10이 생기면은 발표가 되면 갤럭시 S9은 안 팔리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자동차 입장에서도 돈이 많이 되는 어떤 내역인과 자동차 대신에 시장이 소비자들이 아이오닉을 많이 사면 현대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도저히 전기차를 안 사고는 못 빼길 정도로 전기차 관련 신차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돈을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퀴즈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좋아요. 전 세계에서 완성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폭스바겐과 도요타 정도 되거든요. 그럼 폭스바겐 기준으로 만약에 전기차를 안 만들었다. 네.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못 맞춰서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유럽 기준으로. 네. 유럽에다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안 만들었을 때 내는 벌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안 만들고는 못 빼기게 지금 벌금을 내는 그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이 완성차 업체들은 폭스바겐한테 뭐 10억, 20억은 돈도 아닐 것 같고요. 네. 한 999억 원? 999억 원, 네. 1000억 원 정도. 네, 저한테는 굉장히 네. 큰 돈이니까요. 폭스바겐 기준으로 약 5조 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5조 원이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1조 5천억 정도. 전기차를 안 만들고 안 팔았을 경우에 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은 돈이 안 되는 전기차를 지금 만들어서 그걸 지금 하려고 그 벌금을 메꾸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유럽 기준으로 기준을 못 맞췄을 때 그램당 95유로 정도를 내줘야 되는데 엄청난 거거든. 지금 만약에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연비를 24km, 1리터에 휘발유 1리터당 24km 가는 차를 만들면 전기차 안 만들어도 되고 아마 단 한 대도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벌금을 안 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매년 탄소 배출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유럽 위주로 성장을 좀 하고 있죠. 다음 장 한번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코덱스 이 탄소 배출권 ETF 상품이 바로 이 시장을 추종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구간, 지금 현재 이번에 상장된 코덱스 같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하루 거래량이 한 100억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일단 오르기 시작한 부분은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올랐고 이 부분을 추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럽이니까 유로화가 되겠죠. 60에서 한 80, 90 정도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걸 여러분들의 내일 사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과 2차전지 업체들이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세 번 말씀드릴게요. 전기차가 좋아서 완성차 업체들이 절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은 내연기관 차에서는 되는데 전기차는 아직까지 돈이 안 되죠. 테슬라, 지금 이 폭스바겐과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전기차 회사들한테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테슬라 역시 자동차를 팔아서는 돈을 거의 못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포르쉐까지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 피해갈 네.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될 것 같고 아이오닉, 그 다음에 뭐 현대 전기 수소차 넥소인데, 자 다음 시장 한번 보면 전기 탄소 배출권 시장에 성장하는 추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시장은 일단 각 국의 뭐 북미, 유럽, 한국, 뉴질랜드 전 세계 시장의 ETS라고 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와 뭐 다른 나라들은 사실 아직 미미한데 전체 탄소 배출권의 거래가 이 정도라고 하면 유럽이 이 정도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위주로 우리가 보통 독삼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유럽에 있고 그쪽서부터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탄소 배출권의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커지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선물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거래도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코덱스 상품을 보면 장중에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시초가만 빵 띄우고 조금 올라가고 시초가만 빵 띄우고 올라가고 혹시 HTS에서 차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을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갖고 온 상품인데요.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네. 장중의 특징이 뭐냐면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뭐 맥커리 인프라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시초가 띄우고 조금 움직이고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점을 논하기는 좀 약간 힘들고 많이 올라가서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전기차 완성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소재 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물론 완성차 업체는 지금 굉장히 울며 겨자 먹기 쉽지만 이게 저는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내일 사서 다음 주에 와 제가 추천했으니까 뭐 얼마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소개 차원 그다음에 뭐 좀 조정을 기다려보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물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선물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제 조건을 좀 깔고 일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이렇게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아이스를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저도 이 종목 처음 보거든요. 사실 네, 종목은 아니고 상품. 상품. 그렇죠. 네, 매니저님께서 거의 이런 선물 뭐 ETF를 가지고 오신 유일무이한 매니저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들어보니까 이거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선물이라는 특성상 이제 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이제 롤오버라는 게 있거든요. 만기가 지나면은 이제 다음 그날 차월물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간의 조금 비용적인 부분이 들고요. ETF이기 때문에 운영보수가 좀 있어요. 한 0.64% 정도 있는데 다른 ETF보다 운영보수가 좀 약간 센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이게 이제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 이 상품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 자체가 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과 어떤 이런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특별한 모멘텀은 없고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거의 90%가 유럽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거래되는 선물을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요, 뭐 목표가와 손절가 저희는 그래도 이제 잡아드려야 하거든요. 네, 일단 뭐 방송이니까 네.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산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뭐 10만 원 갈 수도 있고 사실 뭐 100만 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상.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일단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일단은 2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로스커 가격은 사실 만약에 이게 지금 13,000원까지 내려온 로스커 가격을 13,0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3,000원까지 내려오면 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죠? 일단 로스커 가격은 방송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1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 가격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매수 찬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키워드부터 네. 열어볼까요? 네,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라고 오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메타버스 굉장히 부각받았잖아요. 네. 하드웨어로 조금 움직임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명을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볼까요? 네. 다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그 LG전자가 네.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안 만들죠? 네. 사업을 철수를 했죠. 네, 가전 쪽으로 네. 이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철수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뭐 1년에 뭐 적게는 5천억 많게는 1조 원까지 적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휴대폰 접는다라고 했을 때 전장 사업에 치중한다 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거든요. 네. 비슷한 재료가 있거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네. 뭘 하는 회사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MLB 전 세계 거의 원탑 투탑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LB 멀티 레이어 보드죠. 이수 엑사 보드. 이 이수 페타시스 자체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코 시스템즈의 가장 큰 어떤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수 엑사 보드라는 PCB 업체가 있었었는데 이수가 돈을 벌면은 페타시스가 돈을 벌면 이수 엑사 보드가 돈을 다 뭐 150억, 200억씩 연간 좀 적자로 갉아먹는 구조였었거든요. 과감하게 앞서서 LG 전자가 휴대폰을 접었듯이 과감하게 이수 엑사 보드가 적자 사업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수 엑사 보드 못지않게 이수 페타시스가 돈을 벌면 그 돈을 야금야금 다 적자로 전환시키는 기업이 하나가 또 있었죠. 중국 후난에 있는 이수 후난인데요. 후난법인 매출이 최근에 뭐 몇백 퍼센트씩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뭐 별걸 다 갖다 메타버스로 엮는다.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까지도 메타버스로 엮는 시장인데 엮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은 사실 기존에 없던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메타버스랑 똑같은 게 뭐 이름만 달랐지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리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과 몇 달 전에는 뭐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에는 위드 코로나, 지금 또 리오프닝이라고 또 관련주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뭐 매일경제 말고 다른 방송 나왔을 때 네. 2012년도인가 3년도에 갤럭시 관련돼서 무선 충전이 처음 생긴다고 막 무선 충전주 관련주 찾아라 막 이렇게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2013년도 2년도에 왜 무선 충전이 이슈가 된지 모르겠지만 네. 난 무선 충전 기계를 거의 30년 전서부터 쓰고 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쓰고 계신 분들 뭐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전동 칫솔. 전동 칫솔이 무선 충전입니다. 그래요? 핸드폰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실 똑같죠. 건전지 넣지 않아요? 전동 칫솔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네. 제가 쓰는 전동 칫솔은 그냥 유리컵 위에다만 얹어놔도 그 안에다 이렇게 땡그랑 놔도 충전이 다 됩니다. 네. 사실 그 무선 충전도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메타버스도 이름이 바뀐 거지 뭐 페이스북까지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긴 했지만 20년 전, 15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름만 살짝 바꾼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이걸 시장에서 밈으로 밀기 때문에 나는 뭐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은 안 살 거야. 무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대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서서 한 줄 평을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올라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서버에 대한 증설입니다. 서버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려면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또 뭐 물론 뭐 서버 반도체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MLB, 이스페타시스 만든 멀티 레이어 보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로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기업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장이 24시간 거의 풀 가동,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이스페타시스한테 우리 니네 거 보드 좀 사고 싶은데 좀 우리한테 납품 좀 해줘. 기존 물량 맞추기도 지금 힘듭니다. 지금 다른 추가 매출을 우리가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매출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에 증설을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차트 한번 좀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유상증자를 이스페타시스가 했는데 보통 우리가 뭐 감자, 유상증자 이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스페타시스를 사실 그 관심 갖게 본 게 요 횡보하는 구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도 했는데 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좀 쳐져 있는 구간인데 이날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유상증자 세 가지가 있죠. 일반, 그 다음에 주주배정, 그 다음에 삼자배정이 있는데 삼자배정은 사실 주가 상승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주주배정과 일반 공모는 사실 뭐 악재는 악재입니다. 근데
기존의 상장 주식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것을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유상증자 발표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논란이라고 하려면 수급을 봐야 되는데 사실 기관 수급을 이 주가의 고점, 고점, 저점, 저점을 보면 기관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간적인 탄력으로 큰 매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은 아직은 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소페타시스 뭐 요 끝에가 좀 약간 잘린 것 같긴 한데 네. 앞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유상증자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가격적으로는 저는 제가 오늘 제시를 해드리는 가격이 결코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기존의 불협화음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또 불협화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불협화음에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서 모두 상세가 됐고 앞으로 기업만 믿고 본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서버 그다음에 서버 증설을 위한 MLB 그래서 삼박자 딱 맞지 않는 종목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로 이렇게 이소페타시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들어가 가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소페타시스 목표가는 6,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로스컷 가격은 4,500원인데 4,500원 내려오면 더 사야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방송이니까 제시는 해드리는데 일단 뭐 다른 밈 주식들 어떤 고점 찍고 떨어지고 이제 그 밈이 사라질 때 테마가 사라지면 뭐 10년 안에 그 가격 안 올 가격들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좀 흔들리면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페타시스 로스컷 가격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소페타시스 목표가 6,000원이고요. 손절가 4,500원 잡아드렸지만 손절가 터치하면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다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는 오늘 시장을 알아야 내일 시장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지난달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게임주, 그리고 NFT, 그리고 메타버스가 다시 이렇게 인기 검색 키워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나 오늘 시장 전부 다 빨간불을 켜주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 위치한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1.03%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일은 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삼성전자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스탑 의견을 드린 적은 없고요. 네. 다른 종목군들이 1% 올라가면 이게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삼성전자 왠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좀 주죠. 오늘 무겁기 때문에. 근데 자,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쁜 점은 리스크부터 좀 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 비메모리로 성장을 하고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주주도 알고 뭐 온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갤럭시 22의 이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엑시노스 2200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스냅드래곤 퀄컴에서 만든 989로 나오느냐 많이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엑시노스 2200 그거 뭐 리사수 뭐 남자들의 영원한 스타죠. 지금 최고 스타. AMD와 콜라보로 만든 엑시노스 2200으로 나오나 아니면 퀄컴이 만든 뭐 퀄컴이 하고 있는 엑시노스 989로 나오나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조삼모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4나노, 5나노 이런 그 미세 공정에 대한 시장의 어떤 믿음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수율이 뭐 10%대까지 쳐졌다가 지금 30%까지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22에 엑시노스 2200을 탑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냅드래곤과 수율이 안 맞아서 교차로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율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팽배했다. 네페스 아크 갖고 계신 분들 최근에 급락 나온 거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엑시노스 2200에 대한 수율 때문에 이 테스트 기업들 네페스 아크가 그래서 급락을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일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도 거의 바닥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좀 약간 리스크는 없긴 한데 네. 삼성전자 차트 제가 10초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봉이나 월봉으로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은 좀 좋겠네요. 좀 길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월봉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만 더 길게. 네.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과 삼성전자의 2년 전 저쪽이죠. 우리 앵커님 쪽 자리 실적이 과연 어디가 더 좋을까요? 주가는 지금 훨씬 높네. 네. 저쪽이 훨씬 더 실적이 좋거든요. 오, 근데 58조 원, 연간 58조 원 실적을 냈을 때 근데 최고 실적 내고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그때보다 실적이 비슷비슷한데 사실 절대 실적이 더 좋고 더 높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거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요 흐름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뭐 주가라는 게 꼭 실적만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미래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비메모리 관련돼서 수율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율에서 불협화만 좀 처리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외국인들 그다음에 기관 뭐 개인은 상관이 없겠고요. 굉장히 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주가도 뭐 안정적인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지난해 4분기에 이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특별 배당금을 쐈잖아요. 쐈습니다. 주가가 네. 뜨거웠는데 저도 사실 네. 받았거든요. 쬐끔 받았거든요. 네. 올해는 뭐 이런 특별 배당금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주주 입장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삼성전자의 배당을 보고 들어갔느냐. 네. 삼성전자 이제 분기당 한 350원 정도를 줘요. 주당 분기당 350원, 360원 정도 주는데 작년 말에 4분기에 플러스 1,500원을 시원하게 통크게 쌓아서 특별 배당이 나왔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뭐 미국 같았으면 더 높은 배당을 줬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삼성전자를 길게 보고 샀다라고 하면 야 그럼 배당 주지 말고 우리 주주들 그거 배당 없어도 되니까 맞아요. 그 돈 갖다 시원하게 투자해서 TSMC 한번 좀 많이 쫓아가 봐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배당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뭐 아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배당 특별 배당 주긴 줘도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요게 좀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1.75%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국조선업이 11월 선박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했더라고요. 이렇게 역대급 수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폭 상승해서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한국조선해양 일단 고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이 연말 연초 되면 증권사들이 네. 뭐 내년에 봐야 될 탑픽 뭐 10종 뭐 이렇게 다 발표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선주가 앞전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두산 인프라도 꼭 인프라 코드 또 꼭 들어갑니다. 근데 전 지금 조선사들이 언론 플레이 할 일은 없겠지만 뭐 역대 최고 어떤 뭐 수주율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나 어떤 실적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조선업이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떤 걸 보고 조선업이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그 부분 퀘스천 마크고요. 중요한 건 한국 조선해양만 보면 이제 중간 지주사거든요. 이제 지주사도 아니고 이제 일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중간 지주사 일도 하고 이제 위에 지주사 또 있죠. 근데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 1% 정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운업이 이제 뭐 컨테이너업 때문에 이 코로나 때 굉장히 물동량 늘어나면서 HMN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해운 앞으로 본다라고 하면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철강 그 소비 유리거든요. 조선업이 막 몇 배씩 올라가고 해운주들이 막 몇 배씩 올라갈 때 항상 공통 재료는 뭐냐면 중국의 철강성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해운사들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물론 운임이 올라가면 좋긴 합니다만은 더 나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선사들한테 배 좀 빨리 만들어줘. 우리가 돈 더 줄게. 우리 거 먼저 만들어줘. 이럴 때 이제 해운사들의 이익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뭐 중국의 어떤 뭐 건설 경기나 이런 거 헝다 철강이 많이 쓰일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조선사를 컨택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 조선해야. 이 아니라 현대 미포조선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해양기구 IMO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제 배도 자동차와 똑같이 오염을 규제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현대 미포가 가장 원탑이다.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 일단 고는 드리는데 살려면 현대 미포를 사는 게 낫다라고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4.58%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숫자보다는 투자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미크론 우려 감소에 이렇게 여행주들, 리오프닝주들 광세 나타났는데요. 하나투어 내일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나빠서가 아니라 네.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뭐 좀 오바해서 올랐다. 실제로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뭐 좋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살짝 은봉 예상에서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하나투어의 네. 가장 큰 시장에서 야 하나투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적 박살나고 회사 뭐 건물도 팔고 그러는데 모두투어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주가가 코로나 전보다도 더 높은 거냐? 저는 시장에서 이걸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네. 망했습니다. 하나투어가 망한 게 아니라 네. 깜짝 놀랐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경쟁 상대인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 망했어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네. 뭐 리오프닝, 뭐 위드 코로나 갈 때 하나투어, 모두투어로 이게 여행객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뭐 어려워진 게 아니라 거의 다 망했기 때문에 전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앞으로 이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 이 부분만 집중하시고 일단은 잠깐 은봉, 그래서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을 살펴볼게요. NHN 벅스를 살펴볼 텐데 오늘 무려 21.3% 급등했습니다. 싸이월드 하면 BGM이잖아요. 17일 날 정식 오픈 계획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스톱! 뭐 나빠서는 아닙니다. 이런 테마주들 사실 뭐 내일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맞추는 거는 사실 거의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 싸이월드 사실 예전에 이제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앵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좀 약간 어떤 시대에 앞서갔었던 어떤 사이트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제 어떤 메신저 이메일이 생기면서 그 사이트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됐죠. 근데 NHBOX 그다음에 뭐 싸이월드를 봐야 되겠죠. 네. 뭐 메타버스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호기심 단계고 과연 그 지금 신세대 유저들이 페이스북, 인스타를 제치고 이걸 쓸 것이냐. 물론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것은 누구나 다 했던 거지만 지금 그분들도 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뭐 싸이월드, 이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더 좋은 대체제가 만들어놔서 어떤 추억의 감성 뭐 팔이라고 좀 하면 뭐 단어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좀 많이 올라왔고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주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꼭 찌고 더 못 오른다가 아니라 내일 좀 약간 조정 예상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벅스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인 스탑 알아볼게요. 하나투어와 NHN 벅스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간이 끝나가지고 유튜브 종목 상담은 꼭 다음 주에 도와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